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이제 헐트월드 이제 4일차를 맞이하게 됐는데, 오늘은 로스트님과 그리고 비카님 저 이렇게 셋이서 생존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보시면은 오늘은 난파선 오른쪽에 있는 이제 붉은 사막지대를 저희가 탐험할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파랑색 철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바로 샷건을 얻었기 때문이죠. 비카님께서 남을 죽여셔가지고, 맞죠? 총 있는 사람 한 명 죽여가지고 저희 샷건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샷건탄을 만들려면은 파랑색 이제 광석이 필요해서 그걸 이제 캐러 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총알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지금부터 이제 붉은 사막 원정대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푸르미 되나요? 갑시다. 이제 문 닫고 나와, 문 닫고 나와. 가자. 가자. 문 닫아요. 갑시다. 자, 갑시다. 기자비가 누구죠? 그래서 길이 어디죠? 야, 문 제대로 안 닫아? 알았어요. 일단은 내려와야 돼. 길 모르지. 그쵸. 우선 내려가야죠. 그쵸. 우리 다 길 모르면 어떡해. 여기 조심해. 네. 훗자. 여기 내려오고. 잠깐만, 우리 집 앞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우리 앞에 뭐예요? 우리 집 앞에. 지금 안 찍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 그래? 딱히 뭐 짓진 않았고. 아, 잠깐만 있어봐. 얘 한번 보고 가자. 파운데이션 펜거 다 밀었더라고요. 앞에 지어놓은 거. 나무 캐가 있다. 아, 얘네 집 한 채야 이제? 아니요, 오른쪽에 또 있어요. 아직 그 세 개 다 있어요. 아, 우리가 지어둔 걸 밀었다고? 네. 네. 그러네. 미안해요. 뭐 하세요? 안 와. 뭔가 집 구조가 전하고 달라진 것 같은데? 집 구조요? 아닌가? 네, 그대로요. 아, 그대로야? 일단 저희 도로를 찾읍시다, 도로를. 도로는 도로가 저쪽에. 양쪽에 다 있는데? 이쪽 아니야? 이쪽 한 잠깐만, 양쪽에 다 있다고요? 네. 아, 나 어딘지 알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네네. 마무리 미니맵 보면은 WAP 쪽에 있잖아. 네. 아, 일단 길을 도로 있는 대로 가야 돼. 네. 갑시다. 그러면 대충 알 것 같아. 불 피워야 되니까 나무 주우면서 갑시다. 나무 주우면서 가고. 아침에 해 뜰 때 해 뜨는 쪽으로 가면 붉은 사막이라고요? 꿀팁이네. 그럼 잠시만요. 달이. 그러면 그 얘기 아니야?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붉은 사막이 동쪽이기 때문에 지금 하늘을 봤는데 절로 가야 돼요. 어디? 이쪽 방향. 잠깐만, 야, 우리 다 어디 갔어? 나 비카님이랑 있는데? 어디 있어요? 저 점프. 점프. 거 여기. 아, 여기네. 비카님. 네. 사슴이 저 괴롭혀. 비카님 일 벌리지 마. 사슴 일단 잡고. 가만 있어봐. 됐다. 헤드샷. 우리 어차피 근데 고기도 있어야 되고. 로스트님. 네. 로스트님 진짜? 저기 북두칠성 보시는 거야 지금 설마? 아니요, 달 보고 있어요. 달. 아, 달 보면 그 위치를 알아? 달이 지금 움직이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네. 하니까. 쩐다. 일로. 잠깐, 달이 근데 원래 어떻게 움직여? 동쪽에서 서쪽이죠. 똑같죠, 해랑. 똑같죠. 아, 그렇구나. 나 왜 그걸 몰랐지?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가자. 이야, 좀 있어 보인다. 똑똑해 보여.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네. 해 뜨는 방향까지는 생각했는데 달을 보고 또 위치를 알아낼 거라 생각 못했네. 달 삐지겠다. 빨리 가시죠. 가자. 하늘을 보면서 별이 예쁘다 생각했지. 아닌가 했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샷건탄이 갖고 있는 사람이 총 3명을 이기더라고. 진짜. 그래도 저희 팀이 한번 이겨봅시다. 샷건탄이 있으면 무조건 이득이야. 그리고 또 뭐지? 나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그리고 여러분, 저희 집 털렸습니다. 저희 집 지금 털려서 2층까지 지금 보수해놨어요. 또 어떻게 또 들어왔더라고. 밖에 있는 캐미넷만 딱 들어갔더라고요. 문 안 열린 것만 딱 들어있으니까. 지금 왼쪽. 잠깐만, 길 나왔네? 네, 왼쪽인가요? 네. 오른쪽인가요? 직진인가요? 잘만 지금 길을 봐야 그렇지. 되는데 동쪽 와서 지금 길을 만났으니까 이쪽이니까? 이거 그냥 하나인데? 길이 하나인데? 길이 하나라고? 위치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잠깐만요. 길이 하나면은. 아니 방금 전에 그 시청자분께서 뭐라 하셨지? 해 뜰 때 해 뜨는 쪽 하면? 로스님 뒤에 이상한 게 있어요. 네? 잠깐만 해가. 아 잠깐만 아. 이쪽 같아 이쪽. 왼쪽으로 뛰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왼쪽으로 뛰어야 될 것 같아 왼쪽으로. 아 잠깐만 왼쪽으로 일단 네, 가봐 왼쪽 가봐 왼쪽. 왼쪽이 서쪽 아닌가요? 아니요 왼쪽이 북쪽이에요. 아 북쪽 아 북쪽. 잠깐만 그럼 북쪽으로 가면 안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근데 여기 길... 뭐 길이 하나니까 오른쪽으로 가봐 지금 오른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웹 옆에 꺾여 있는 길 있잖아요. 네. 그쪽인 것 같아요 여기가. 모르겠다. 근데 가봐 로스트님 가봐. 아 나도 모르겠다. 내가 지금 정확히 위치 모르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도로가로 가지 마. 도로를 보는 방향에서 도로 외곽으로 가는 아니 도로 약간 그치 어 도로에서 외곽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쪽에서 갈래길이 나오면 거기가 맞아요. 일로 가면 일로 가면 북지방 나올 텐데 아닌가? 그것도 기억해야 돼 차단이니까. 잠시만요. 어, 꺾인 부분에서 길이 나와야 돼요. 그래 아까 거기가 맞아요. 아니면 아니에요. 어, 뭐 몇 대지? 어 뭐야 몇 대지? 많아. 멈춰. 오. 아 진짜. 어어. 어우 자식. 아 개잘 피하는데? 아 죽였다. 아 깜짝이야. 어 나 피 왜 이렇게 많이 날았지? 누가 나 쏜 거 같은데? 아니 아무도 쏘지 않았어요. 오케이. 어 화면 회색됐어. 살짝 나도. 헐 초반부터 이제 이 좋네요. 지금 야 좀 뭉쳐 다녀 가지 말고 지금 앞에 저 뛴 사람 누구야? 비카님이죠. 저는 길 보고 있어요 이게. 아 오케이. 전 맨 뒤에 어? 있는데. 비카님 얼른 오세요. 아 뭐야? 가만있어. 깜짝이야. 지도 보고 있는데요. 정신 똑지 차리세요. 아 여기 동물이 너무 많다. 네, 잠깐만 해 뜨는 방향. 해 저쪽 아닌가? 해가 보이잖아. 해가 어디 뜨는 거지? 저쪽이네. 해가 보이잖아. 저쪽에서 뜨네. 이쪽 아니야? 내가 화살 한번 쏴볼게. 네, 이쪽 같은데 있어요, 이쪽. 이쪽이면은 길이 이상하다. 우리 지금 이쪽 방향 맞는 거 같은데. 해가 저쪽으로 뜨네. 야, 절로 가 그냥 지금 무시하고 갑시다. 네, 갑시다. 어, 절로 가다 보면 길 나오겠지. 어 그래 절로 가다 보면 도로 나오겠지 뭐. 제가 탱커 하겠습니다. 야, 어 야. 앞에 사막 보이네 앞에. 아이, 앞에 사막 보이시죠? 벌써부터 붉은 사막이 나와. 아, 앞에 보세요 앞에. 아니야. 앞에 사막 있긴 하잖아요. 왜 그러면 내 말을 믿어줘. 이게 벌써? 땅이 빨간데. 앞에 사막이잖아요. 어 그 벌써. 붉은 사막이 나온다고? 어? 잠깐 그럼 위치가 거기가 아니란 건데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우리 위치가 그럼 좀 다르다는 건데? 그런 거 같아요. 앞에서 이게 붉은 사막 아닌가요? 저 빨간 땅이 빨간 저 붉은 사막 아니에요? 빛 때문에 빨개. 잠깐만 이게 사막이 또 두 종류야. 아 되게 까다롭네. 사막이 또 두 개야? 잠시만 이제 지도 한번 보고 가. 아 사막 일단 가봐. 네. 2,000m 정도 가면은 사막 나온다 그랬거든 룬 형이. 2,000m라 그럼 여기 몇 미터야? 여기 지금 900m 정도 돼. 1000m 정도네요. 한 절반 정도 왔네. 이게 붉은 사막일 수도 있겠다. 붉은 사막의 일부분인 거죠. 지금 배고픈 사람 있어요? 맞아요. 나 우선 전 배불러요. 으흠. 배부르기까지? 아니 그냥 시체 있길래 먹었더니 오렌지가 많더라고요. 일단 가로질러서 붉은 사막으로 가봅시다. 야 이렇게 가리니까 해가 멋있어 보이네. 아 눈부셔. 어 눈부셔. 어 진짜 눈부시네 이거. 어 나 바닥 보면서 뛰어야지. 어 옆에 멧돼지. 아 야 리얼이네. 리얼 사막이네. 근데 잠깐만 여기는 그냥 일반 아 일반 사막이야. 일반 사막 색깔이 붉지가 않아. 갑시다. 우리 되돌아 못 올 것 같아 왠지. 아니 저기 총이 있습니다. 와 사막 쩐다. 진짜 리얼 사막이네 여기는. 어 리얼 사막이네. 어? 사막이 아무것도 없네. 그럼 지도에 지금 지도의 황색 부분 저기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황색 부분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위로 올라가야 돼 도로 쪽으로 가려면. 아 저희 위치 찾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한 여기 이 저희 위치 집 위치를 알았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우리 어느 쪽이지? 지금 그 뭐야 저거? 집만 지도상에 네. 지도상에 왼쪽 웹 오른쪽에 보면 그 집 모양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거기서 제일 밑에 있는 그 바위. 아, 그 길 바로 옆에 있는 그 산.
아 먼저 거기에, 어딘지 알았다 어딘지 네, 알았다 거기 아 오케이 오케이 길 한가운데 있었네 그 양쪽에 있는 길이 있는 게 맞네 오 헤드샷 아 어딘지 알았네 네 길 찾았어요 길 찾았어요 갑시다 그러면 저희 생고기 뜯으면서 한번 가세요 생고기 먹어도 피 안 달아요 여기는? 네네네 여기 생고기 아, 내가 두 개 떨어뜨려 놓을게 먹으려면 드시고 6회 드세요 저거 좀 먹고 있어요 빨리 먹고 가자 이제 네. 시간 없다 해가 벌써 저만큼 떴네 정말 사막이네요 아무것도 없네 그러게 진짜 텅 비었다 낙타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그 뭐냐 그 뭐지? 낙타가 그 옮기는 병 이름이 뭐였죠? 메르스? 메르스 걸리는 거 아니야? 미치 메르스 드립이 진지한데 어이가 없어 진지하진 않았는데 가시죠 어 잠깐 뭐야 이거 아 그냥 일반 저거네 하나는 캐가야지 뒤에 서린이 있다 엥? 저기 서린이야? 뭐야 네? 이거? 고릴라가 생긴 게 있네 고릴라 뭐야 저거 죽이죠? 고릴라 생긴 거 있는데요 아 저거 냅둬 화살 아껴 가요 아 저거 원숭인가? 아 저거는 독뿜네 원거리 아 이거 얘, 얘네들 건드지마 얘네 건드지마 얘네 쟤네가 템이야 별로 안 좋아 안 건드리는 게 나 그 공룡처럼 생긴 애 있거든요 네. 방금 봤던 애 랩터같이 생긴 애 어 쟤 랩터같이 생긴 애는 템을 안 줘 가죽밖에 안 줄 거야 아마 쓰레기네 어 쓰레기야 쓰레기 저 킹콩 야 이거 난파선 어? 있네? 어? 아, 저기 방탄 지역이에요 저기 중앙으로 왔잖아 대각선으로 내려왔나 지금 우리가? 그러면 살짝 위로 이쪽으로 가야 되네 왜 저쪽 하면 숲 있는데요? 아니 난파선 쪽에 여러분 뭐 없나요? 저기도 파밍 존이긴 하는데 저기 방탄 지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라고 루님이 했어요 저 한번 와봤었는데 일단 위로 가자 위로 가서 붉은 사막 가자 그럼 아까 내가 봤던 위치가 아닌가? 집이 어제 털던 집은 저희가 오늘 털려고 그랬으나 샷건을 얻어가지고요 지금 샷건탄이 더 급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긴 언젠간 털 거예요 저희가 야무지게 털 거고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길 보고 지도 한번 외워봐야겠네요 아까 거기 맞아 좀 방향 잘못 온 것 같아 아까 그 길 따라 움직이는 게 그게 좀 어긋났나 봐요 많이 그니까요 난 파서 봤으면 됐지 다행히 로스트님 말한 데는 우리 집 위치 같았어 네 그 산 모양도 그렇고 파밍 갈 법도 한데 왜 아무도 없지? 와 진짜 쓰잘데기 없이 사막 크다 아 아니다 마무님 제가 지도 잘못 봤어요 그래요? 네 그 길 아니 로스트님 네. 그냥 그 위치 나중에 스카이프 아 저기 뭐야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아 네네 괜히 또 말했다가 우리 털려 생각해보니까 네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워낙에 또 쓰레기 같은 애들 많아서 오 잠깐만 더위 올라가는데? 그 멧돼지 욕 어떡하냐 이건? 어 핫 올라가네 어 이거 잠깐만. 지금 가려면은 생각해보니까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래야 되겠네 붉은 사막 위쪽은 더위가 없잖아 아 저 숲 아, 네. 들어가면 아 아니구나 밤되기 빌어야죠 뭐 밤은 아직 한참 남았네요 옷 한번 벗어볼까요? 어 여기 붉은 사막 나왔다 나왔어요? 네 나왔어 오 아 저기 있네 옷 한번 벗어보죠 아 올라가네 이런 아 그래? 우와 붉은 사막이다 진짜 야 진짜 붉은 사막 붉은 사막이야 붉은 사막 오고 있죠 정말 말 그대로 붉다 어 그러게 빨간데 돌까지 지금 집이 얼마나 먼 거지? 이 정도면 2,500m? 2,000m가 우리, 아닌데 우리 한 4,000m 넘게 가겠는데? 이 정도면은 붉은 사막에서 파밍 존을 가야 될 거 아니야 또 아 그럼 도, 와, 그러면 아 빨개졌다 아 이거 어떻게 간다 차가 있어야 가겠는데? 붉은 사막 가까워지니까 더 더워지는데요? 이거 더운 거 다 덥잖아 붉은 사막 위쪽으로 가야 돼 위쪽으로 빨리 뛰어 빨리 네. 뛰어 붉은 사막 일단 위쪽으로 가서 좀 더위 좀 식혔다가 아니면 뭐 밤에 가도 되고 와 해 질래마자 한참 남았어요 나 큰일 났다 나 배고프다 네? 동물 없나?
저 고기 어? 하나 지금 다 갖고 있어요. 더위 내려가네. 더위 내려가네 이제. 아 더, 그러네 그러네. 더위 없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기 좀 주세요. 어, 네 여기. 어 선을 하고만. 그러면 붉은 사막 쪽으로 가자. 네. 바로 들어갈까요? 네. 어차피 이제 좀 뭐야 해가 지네. 벌써? 약간 낮이 끝난 것 같잖아 지금. 네 점점 이제 좀 밝아 어두워지고 있네. 어두워야 사막이 좋죠. 와, 이게 또 생각. 파밍존은 또 붉은 사막에서 밑에 쪽에 있어. 어차피 파밍 쪽 가면 춥잖아요. 아, 거기는 아, 그건 저거지 방 방사능 있는데지. 아, 더위 또 올라가네. 확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아 미친. 야 저 위에는 야 뭐야 붉은 사막 위쪽에 바로 눈산이야 눈. 아 그러네. 그 자, 야 경계선 쪽까지 왔구나 지금. 와 이거 진짜 이거 봄 덥지.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네. 딱 붙어 있네. 새 지역 가운데 있네 지금. 여기가 개꿀당이네. 여기다 집 지었어야 됐네. 저기 위에 돌 왼쪽에 저기 딱 집 지었어 왔네요. 어 괜찮은데다가 열탕과 냉탕 사이 아 적절하다 드립. 어. 적절했다. 앞에 저 차도 있네. 아, 사람들이 차를 이렇게 막 버리네. 근데 우리 빨리 뭐라도 먹어야겠는데. 히트 스트로크 떴네 벌써. 배고프세요? 어 젖었다. 위로 가자 위로 가. 오 80초 나왔다. 80초 안에 빠져나가야 돼요 여기를. 빨리 위로 위쪽으로. 쉿다. 로스님. 네. 마이크 음량 올리시고요. 네네. 마이크를 조금 떼주세요. 그럼 이렇게 막 이런 거나 이런 거 이런 소리가 아, 나. 오케이. 네네네. 잠시만요. 일단 여기 빠져나가. 아 여기 빠져나가. 다음에. 네. 어 나중에 일단. 아 더. 겨우 아 밤 안 되나? 늦었네. 근데 저희 가면 좀 춥겠죠? 어 일단 일로 가는 게 훨씬 나아 그래도. 와 일단, 근데 일단 진짜 더운 것보다 추운 게 낫다 지금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와 어 60초 어 제발 60초밖에 안 남았어 벌써? 어 방사능이야 방사능. 오른쪽으로 해 와 오른쪽으로. 와 미친. 아! 어 방사능인데? 아 진짜 저 갈 수가 없어 어떡해. 어디에? 와 야, 미치겠다. 우린 망했어. 여기가 방사능 위치네. 덥고 아 여태서 저 눈제 가야 되는데 어떡해. 야 눈산은 방사능이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더워. 씨. 미치겠다. 미치겠네. 잠깐만 어떡하지? 잠깐 저희 아까 그쪽 좀 풀리던 데로 더 뛰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눈산 좀 괜찮은데 아래쪽 내려가니까. 아 그래요? 아 일단 갑시다. 아 오케이, 잠깐 아 큰일 났다. 아 조졌다. 근데 이렇지 않게 방사능이 퍼지기 시작하고 방사능이 망해서 튀어. 거봐 안 괜찮다니까 이거 봐. 야 빨리 밤 안 돼. 아까 거기로 돌아가죠 일단은. 와 미치겠다. 와 난 또 이거 생각하지 못했네. 방사능은 왜 있는 거야? 큰일 났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말할 수 없었음. 죽고 싶어? 그거 말을 해주셔야지. 아 안 돼 잠깐 저 지금. 어 저희인데 안 더워요 부모님 말씀. 어른들 말씀 다 옳았어. 가만히 있어.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잠깐만요. 야, 여기 딱 그늘로 들어와 봐. 여기. 그늘이요? 부모님 말씀이 옳았어.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 떨어진다. 어, 아니 오른 속도가 줄어드는데요. 저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 안 떨어져. 그냥 가자 그러면. 이런 씨. 오른 속도가 줄어드는 거지. 그냥 떨어지진 않는데요. 지금. 나 가만히 있으니까 더 춥던데? 아니 이렇게 내려가던데? So hungry. 뭐지? 아, 나 내려가는데? 나 뭐 하는 느낌이지? 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어, 이제 내려간데 좀 아 내려가는 건 아니고 미터가 아 시간이 늘어나네. 어 시간이 늘어나는 것 뿐이네. 나란 아 큰일 났다. 아 이제 여기까지 오면 좀 괜찮아. 여기까지 오세요 로스님. 아, 네, 여기까지 오면 배고프대요. 어, 네 배고프다. 아, 야 잠깐만. 아 아니, 뭡니까? 저 두둑히 좀 먹고 오시지. 나만 좀 아, 멀쩡하네. 두둑히 먹고 왔지. 그럼 저 사막 쪽에 다시 그냥. 동물 사냥하러 갈까요? 동물 사냥하러 가야 돼 지금. 빨리 사막으로 다시 가야 돼. 결국 나 이제 90초 뒤면은 뭐 먹어야 되는데? 마무님 제일 급하네. 그러게. 아니 이 사람들 이거 뭐야? 큰 돌 뭐야 이거? 캐지는 건가? 아, 내려봐야지. 안 캐져요 안 캐져. 아 여러분들 저 네? 굶어 죽는다고요. 지금 돌 캘 때가 아니야. 빨리 사냥해야 돼. 아 돌 보면 캐고 싶다는 욕망이. 아 준다. 아 핫 줄어든다. 안돼 이런 타지에서 죽을 순 없어. So hungry. 지금 저희 재료도 왕창 들고 왔잖아요. 그니까 나만 멀쩡한가.
와 큰일났다 나 배고픈데. 까딱하면 둘 다 죽고 비카님 다 챙겨와야 될 필인데. 그러니까 그쪽에 오셔야죠. 저기 여기 있을 거예요. 어 저 오른쪽에 저거 동물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그 돌이에요. 돌이야? 맨 오른쪽 위에 뭐 있었는데? 맨 오른쪽? 어 여기 뭐 여기 신기루가 보이시는군. 이쪽. 그건 도... 화살 쏠 시간도 없다. 난 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마운이 한 20초 남지 않았어요? 예. 어, 루님 부활하셨다. 루님 오셨다. 어? 강림하셨다. 룬영 들어왔다고? 아, 지금 스카이프 들어왔어요. 스카이프. 아 돌이야 미친. 아, 역시 신기루였어. 제가 그냥 빨리 보내드릴까요? 난리 났어. 아야. 정말 뭐 안돼. 체력 따라. 무슨 상황이야? 리얼 헬 보고 있어. 진나무에 힘들다더니 진나무 고생이야. 이게 진짜 진나무 고생. 기억해줘. 진짜 진짜 기억해야 돼? 피나네 미친. 우리 안 될 거야. 아 초토화 당하고 있다 지금. 내가 두둑히 먹고 그랬어. 어 저기 집 있다. 저 집이라도 좀 도움 좀 여기 중국인들 인심 좀 좋으면 안 되나? 그렇게 사건도 이렇게 되고. 야 저 난파 저거 난파선 난파 가면 죽어요 우리. 아 저 난파선이야 저거? 저 방사능이라고요. 아 미친. 어떻게?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저 네디 오고 있어? 네 열심히 다 뛰고 있어요 지금. 아 조졌다. 예티를 죽였어야 했어. 아 환장하겠네. 살려줘. 날 죽어가지 마. 아 사막에서 진짜 죽으면 너무 외롭겠다. 너무 쓸쓸하겠다. 그러면 죽일 것 같으면 그냥 저한테 팀 어디까지 가요 마무님. 몰라 나도 고기 나올 때까지. 안돼 빅바도 안돼. 나 이제 새카메 화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 줄 거면 저한테 오세요. 왜 곱게 뒤져. 아니 아 잠깐만 누가. 아 산 위로 와. 내 템 받아. 줄 거면 곱게 죽어. 이모탭을 왜 불러. 야 여기 나 마지막 화살 쏜다. 여기야 내 위치. 여기야. 잘 떴다. 안녕히 가세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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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